이게 장지의 핸들링이에요. 장지도 잘 받아. 네.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요. 크게 돌려서 여기서 반대편으로 한 바퀴 돌려서 해보세요. 개 없이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옆으로 와야 돼. 여기 와 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는 항상 내 앞에 리인포스먼트를 여기 바라보게 하려면 내가 이 방향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와. 내가 없어져야 돼. 야. 나하고 하는 게 더 즐겁지? 엄마보다. 레디. 고. 고. 이게 개훈련이 아니에요. 사람 교육이에요. 사람이 못 맞추고 있어요, 개한테. 걔를 잘 리드를 못 하게 됐어. 예. 신이 흥이 안 나니까 그래요. 가, 가, 가. 예. 사람의 문제. 이건 개훈련 경기가 아니에요. 이거 핸들링이라고 그래요. 걔랑 타이밍 맞추고. 네. 설이 잘했어. 뭐지? 뭐지?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당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지금 쓰게 됐잖아요. 몸을 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 예스, 그또 레디. 예스, 고! 고! 옳지. 자연스럽잖아요. 고! 예스. 걔 눈 얼굴 쳐다보면서. 예,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예, 이제 거기서 더 확장을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렇게 돌아가지고 갔죠? 네. 여기서 이제 핸들링이 내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제가 저기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몸을 이렇게 있다가 몸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돌렸죠.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돌아서 간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니죠. 당일 발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됐죠. 여기서 발이 크게 이쪽 측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돌 뒤로 빼는 거죠. 네.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내 몸이. 방향이. 네. 그렇죠? 여기서 다시 걷자. 하고 이거 넘는 순간 내가 빨리 달려와요. 거기에. 빨리 와서 이리 앞에 서 있어. 제가 이쪽으로 넘어요. 넘으면 이쪽 발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가서. 그래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쪽을 보게 하고 이쪽으로 튀어나가요. 이 사이로 튀어나가요. 제가 이렇게 따라와요. 이 정도 나왔을 때 그러면 싹 돌리면 얘는 되죠. 아, 그래서 내가 무용학원 다니라고 그랬는데. 발레 하듯이.
자, 보세요. 나갔죠? 짜잔. 달려 나갔어? 짠. 짜잔. 짠. 춤추는 거예요. 스텝 밟으면서. 야, 굿도 컴온. 고! 했어, 셔라. 엄치. 레디? 고! 예. 예스! 고마워. 어, 빨라. 리듬 빨라서 그래. 예스. 컴온. 여기. 와네. 예스. 정신없이 뛰는구나. 컴온. 준비. 레디. 준비. 레디. 오케이, 고! 고운! 고고고고! 라디, 끝났어!